타국에서 설날을 보내는 카모리들을 위해 거창 황금원숭이 마을에서 시작된 전통체험 마실. 경남 엔조이 마실 형제가 뜨면 뭐든 즐겁다. 아, 집에 잘 안 만들어가지고. 예, 맞아. 이래 국제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 아이고, 형이 형님 힘드네. 아이고, 대라. 얘들아, 나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야, 뽀로로이다. 그래, 뽀로로, 뽀로로. 이거 알지? 네, 네, 네. 뽀로로. 뽀로로. 띵글띵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형님, 에디! 뽀로로! 대박. 아빠, 대박. 다 이거 다 안다니까, 이거. 야, 여기 봐봐. 네, 네. 우와, 저기, 저기. 와, 완전 멋지네요, 산이 여기서 보니까. 진짜 완전 산맥이 쫙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그렇죠. 마을이 완전 예쁘네요. 이야, 리디나 여기 봐봐. 여기 벽화가 저쪽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쫙 있다, 야. 아, 이거 봐, 글자. 이게 말뚝박기야, 말뚝박기. 말뚝박기? 유일하게 아는 요, do you know 말뚝박기? I think we have the same one, right? 네가 영어 비슷한 거 있다고요. 아, 비슷한 게 있다고. 아, 깜짝 놀랐다. 비슷한 거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애들 옛날에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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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앞열이 힘 좋은 애들 우리 같은 애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다리를 딱 버티는 거야. 네가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돼. 지금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데 잘 버텨야 돼. 이렇게 너도 힘을 꽉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팀장님. 아, 팀장, 우리가 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장님, 팀장님, 잠깐만 보세요. 우리 그 팀이니까, 팀이니까 팀장님이시지. 아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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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는데. 어? 이겼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팀장님이겠다. 팀장님이겠다. 야, 재밌다. 맛있는 전통 음식에 신나는 전통 놀이까지 즐거운 마실 체험 시작. 아이고 아버님들, 아이고 잘 받으십시오. 아이고 예. 야, 우리도 밥 먹고 나면 또 밥값을 해야 되잖아. 네. 인사는 이제 당연히 들어야지. 네. 내가 본인한테 오늘 배운 게 네. 많아요. 야, 근데 이제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전문 분야가 무슨 육아라든지 이거 저 강정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 또 아버님들 전문 분야는 이거거든요. 황금 원숭이 마을 수제 나무 팽이의 산 증인 아버님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 리디?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아니에요? 어? 팽이. 그렇지, 팽이. 네. 팽이. 이게 이제 팽이라는 건데 사실상 저희 세대도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옛날 전통으로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참 보기 힘들다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우리 아버님들 지금 그 팽이 그러면 만드신 지는 꽤 되셨죠? 80년이 넘었잖아. 80년이. 야, 전부 다 80살이라. 예. 우리가 클 때 그래. 80년 전에 이 놀이 기구라. 아. 놀이 기구라, 이게. 그럼 올해 그 나이가 80인데 80년 전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무를 깎고 막 이렇게 만드셨고 그 맛을 갑니다. 태어나자. 그죠, 그죠. 한 10살은 네. 지냈지. 응, 예, 그래서 엄마랑 팽이 좀 와. 내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기술자라. 아. 팽이 안 만들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그래요? 요걸 가지고 이래. 삐져. 그렇지. 삐져만. 봐, 턱밥이 나가잖아. 예, 예. 아이고, 잘하신다, 형님아. 형님도 등원하자마자 그거 한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하네. 맞습니까? 봐, 그거. 그렇죠.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이래 배웠어, 우리도. 그래도 몸에 또 한국 피가 흐르니까. 나 이런 것도 그래도 해보게 되네. 자, 이거 해봐. 덥질 않는 거. 예. 야, 완전 힘들어요, 사실은. 예. 제가. 힘들어. 제가 등원하자마자. 뭐야, 지금 안 나오네. 잘 못하는. 나트. 아, not. Difficult. 네. It's not easy, actually. 다 됐다고 먹어, 이제. 아, 이제 끊어내야 되죠, 그죠? 우리 집. 야. 조심하세요. 네. 그래갖고, 끊어가 드리는데. 예. 반드시. 원래 원숭이가 체조가 좋거든요. 예. 하면은 저 원만이로. 예. 그래 드리기라. 이렇게
안전하게 돌리면은 잘 돌립니다. 아, 이게 비벼야 되는군요. 아. 새끼 뽑았죠? 예, 예, 예. 저 껍질이 무슨 껍질이에요? 아버지, 이게 나무 껍질 이게 뭐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땅나무, 땅나무. 아, 땅나무. 한지 만드는 원료. 이 껍질 빗기면 요렇게 돼. 껍질 빗기면. 껍질이 되게 이제 섬유질이 막 튼튼한가 봐. 요걸. 이게 만들고 남은 거 이걸 뭔지 몰라 쓴 줄 알아, 이거? 이거 회초리. 에? 아, 떡띠 해라, 마. 에이? 손대봐. 손대봐. 이게 맞아야 살아, 맞아야. 안 맞으면 죽어요. 그렇지, 그렇지. 얘는 맞아야 산대. 네, 맞아야 살이야.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맞아야 이게. 예, 예. 예, 예. 이런 게. 아이고. 맞았네. 저희 외국 친구한테 한번 시켜봐주세요. 네. 그 친구한테. 어. 자, 아버지, 저는 한국 친구요. 여기 외국인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쳤습니다. 앉아서 한번 밑을 말때릴 수가 있어요. 밑에요? 밑에 쳤어. 죽지 마! 상대봐! 우리나라에서 또 같은 거 있는데요. 이게 있대요, 이게 있대요, 이게. 저도 만들어봤어요. 아기였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 패고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아, 지금도 우리도 그래 했어. 그렇죠. 네네. 여기 밑에다가. 돈드레라고 합니다. 돈드레라고 한답니다. 돈드레. 잘 돌아가서 돈드레. 돈다고 이름이. 팽 이름이 돈드레. 우즈베키스. 그래도 예, 한국이나 예. 그거는 뭐 사는. 매 한 가지지 뭐. 그럼요. 버스탑 4시간만 네. 가는데. 예. 버스탑. 이거 이렇게 땡기나? 아이고, 우리 아버님 전문가 펌수가 있어요, 진짜. 맞죠. 와우! 와우! 여기는? 아버님, 이 배때리 자세 간다. 아,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요래 나와, 그래. 요래 놓고. 예. 그거 붙들어 주고. 아, 이렇게. 발로 받고. 발로 또 뻗대고. 아, 이렇게 뻗대고. 아, 또 발 크다, 그죠? 큰 안정적이죠? 예, 예. 자. 만세! 만들었다. 자, 한국 원숭이배, 아, 팽이치기 대회, 다리목에서, 이 굉장히 추운 날씨에 들어가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람하러 오셨고, 또 응원하러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들 또 많이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첫 번째 경기는 우리 저, 그 마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팽이를 맞았다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경기를, 1경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어르신하고, 우리 저, 팽이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 그 카모리딘 씨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자, 누가 오래 가느냐? 갑니다! 준비 순간, 자, 출발! 카모! 카모! 이게 하나! 우리 팀! 자, 그래, 그렇지! 그 살려! 그렇지, 살려! 자, 카메라! 자, 잡는다! 자, 돌리고! 아버지 살리고! 아버지 살리고! 또 죽었다! 이야! 자, 아버님께서 팽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못 찾으면 낙입니다. 경기는 우리 우즈벡 선수 이깁니다. 만약에 팽이를 찾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한시간 1분 내에 카메라 그 팽이를 못 찾게 되면 이 경기는 몰수패로 우리가 우즈벡 선수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 9, 8, 7. 아, 팽이를 들고 저 친구 튀었어요. 저 친구가 팽이를 들고 안 줍니다. 빨리 주세요. 아, 좋습니다. 우리 팀 승리. 됐나? 준비. 10. 달려가자 고고 실 풀어 야 실 풀어라. 전통놀이 한바탕 하고 나면 황금 원숭이 마을 히트 상품 영양 가득 시골 밥상 만찬이 눈앞에 쫙 펼쳐져요. 자, 접시를 들고. 와, 맛있겠다. 야. 예, 처음이 많이 됐어. 예. 지금치도 농사 지은 거고. 예, 예. 두부도 금방 하셨죠. 아하.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머니들이, 마을 어머니들이 농사 지은 거예요. 진짜 친환경 호텔식 네. 뷔페네요. 그렇죠. 야. 예, 오시는 좋네요. 분들이 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속된 말 이렇게 해서 남습니까? 예,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가 시골 밥상 하면 그냥 상에 차려진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천스러울 것 같아요. 남기는 거 없이 먹고 싶으면 더 먹으면 되고. 편식하던 아이들도 과식하게 된다는 맛깔스러운 음식.
황금 원숭이 마을이 선사하는 시골 밥상의 푸근한 맛.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요것은 쑥딱 할 거 같아요. 와, 역시 경남 엔조이 마실 형제. 아이고 형이 형님 힘드네. 아이고 대라. 자, 가보 가보 이겨라 이겨라. 금원산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전통의 맛과 체험, 이야기가 있는 황금 원숭이 마을. 경남 엔조이 마실 형제가 전하는 최고의 경남입니다. 깨끗한 교차 거창에서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랑 함께 그리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았어요? 네! 정말 좋습니까? 네! 자, 구수한 인심이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말을 감싸주는 거창 황금 원숭이 참말로 놀라세요!